안녕하세요, 맘빅입니다. 냥코대 전쟁 들어왔습니다. 레전드 스테이지 10장이 나왔네요. 10장 신레전드 스토리죠. 고양이 쿠데타 한번 해볼게요. 귀뚜라미 이데올로기. 제가 요번에 스피드런 덱을 새로 바꿔봐서 달타냥 빼고 이렇게 넣어봤는데 속도가 빨라서 가는 속도가 근데 딱히 뭐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어요. 하여튼 뭐 가보도록 하죠. 달타냥이 여러 색성을 다 커버해주고 원범위로서 참 좋은데 일단 에일리언이 나왔으니까 에일리언 상대를 해줄까요? 좀 밀어줄까? 바로 죽어버렸네. 하여튼 고대 대가리군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두둥두둥두둥 잘 도쳐봤군요. 자, 너에게 기회를 준...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덱을 짜볼까요? 시시로 쿠마리 나올래다 그냥 다 터졌고 초반에 좀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했죠. 어디다 짜볼까? 여기다 짜볼까요? 일단 고대종이 엄청 강하니까 검색하기 고대종. 고대종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신 너무 짧아서 안 되고 야옹마도 결국 짧아서 맞을 테고 라이더 맴매가 좋죠. 라이더 맴매 좋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잡아줄 수 있는 슈퍼 해커. 고대종을 멈춰버려? 멈추기 전에 붙을 수가 없겠죠. 고대종의 엄청 강한 고양이 콤비 맞고 버텨줘야지. 슈퍼 해커 넣을까요 말까요? 라인 유지? 필요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필요 없을 거라고 보고. 얘는 왜 다 이렇게 꼬맹이가 돼 있어? 황술 넣자 차라리. 달타냐 이렇게 들어갔고 초반에 좀 막아줄 벽들. 초반에 압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 막아주고 그리고 양산 딜러가 하나 있긴 한데 양산 딜러 하나 더 넣어주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죠? 갑시다. 고대종 때려잡으러 가자. 초반에 터진 일 없게 양산 딜러 잘 막아줍시다. 에일리언에 강한 양산 딜러 걔 데려올 걸 그랬나? 서퍼? 필요 없겠죠. 어이구야, 너무 많이 밀리네. 다음에 나오고 싶은 라이더 맵매인데 라이더 맵매 말고 아, 또 좀비도 나오네. 뭐야, 이 속성 조속성 다 나오는 거였어? 좀 곤란하지? 네, 지금 살짝 곤란해졌는데요. 에일리언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 살짝 곤란해졌네. 뭐, 달타냥이 알아서 하겠죠. 달타냥 아니면 황수. 황수가 좋겠다. 맞고 버텨야 되니까 일단. 근데 계속 콤비 계속 뽑고 있는 이유는 뭐죠? 손이 가니까. 천사는 뭐 냥두리가 해결할 거고. 이놈 저놈 다 나오네 그냥. 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자, 6천 한번 하라고 제가 고기를 좀 쳤어요. 아이고, 뭐가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정보를 너무 못 봐가지고 그 시시로 쿠마리 한번 처음에 뽑아보겠다고 버티다가 성이 아싸리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이고, 잘하면 각 나오는데. 야, 빨리 잡아봐. 아, 라인이 밀려버렸네. 안 되겠다. 지금 라이더 맵맨 나가가지고 턱 두 개를 좀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라인이 붕괴되면서 각이 안 나왔어요. 안타깝지만 할 수 없지 뭐. 자, 황소는 크리가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잊지 맙시다. 다 죽었네? 에라이. 콤비가 별로 힘을 못 쓰는군요. 여러 색깔이 있으니까. 각이 나왔다. 가자.
베타 패는 거야? 지금 스타평한테 맞고 있나요, 혹시? 어, 맞고 있네. 망했네. 망했네. 각이 안 나왔네. 각 나왔다고 생각했죠, 저 혼자? 200 빼버렸고. 가자. 이번엔 캥거리한테 맞아 죽겠네요. 에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었고. 다 죽었네, 황수부터 시작해서. 아, 잘못 알았어. 이게 속성이 다양하게 나오는지 몰랐지. 캐릭터 편성에서 콤비가 힘을 못 씁니다. 라인이 붕괴되기 때문에. CC로 아쿠마리 나가줄게요. 두 가지 속성을 커버할 수 있는 초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라이더맨 너무 빨리 꺼내가지고 이상한 타임에 별로 힘 못 썼고. 사실 라이더맨 필요 없을 것 같아. 원범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멀리서 때려줄 수 있는 원범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죠. 지금 제가 오랜만에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뭔가 리듬이 안 맞는데 역시 게임은 새벽인가? 그럼 이대 올리기 빨리빨리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돌이 하나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둘 나가면 되나? 둘 나가면 되겠지. 싹 정리해 주시고요. 시시로아쿠마리가 먼저 나가야 되나? 황수가 먼저 나가는 게 베스트죠. 누가 봐도. 일단 라인을 빨리 밀기 위해서 시시로아쿠마리 그리고 쿨이 엄청 빠르잖아요. 라인을 빨리 밀기 위해서 초뎀으로 때려줍시다. 이 스타팽이 은근 단단한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스타팽 또 나오니까. 돌 잡기만 해도 이득이죠. 그 정도면 뭐 자기 몫 다 했죠. 그리고 라인 붕괴될 텐데 그래도 나가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폭풍 밀리면 어떡하냐. 이제 황수 나가주고요. 누가 땅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때쯤. 라인 붕괴가 안 됐네요. 뒤로 그냥 밀려버려가지고. CC로 아쿠마리 할 일 다 하고 가셨고 양산 딜러랑 그 다음 타자로. 이게 한꺼번에 다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으면 안 되고요. 턴이 돌아와야 되는데 시시루와 쿠마리가 준비가 또 됐네. 턴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혼자서 다 해먹을 듯. 얘가 새로 나왔으니까 얘를 좀 주로 뽑아볼게요. 사실 달팬형을 뽑고 싶긴 한데 새로 나왔으니까 실전에서 어떤 느낌인지 좀 봐야죠. 3타를 때려야 되는데 저기 고대 대가리군 때문에 3타를 못 때리고 1타만 때리는군요. 오케이. 많이 맞고 있겠죠. 저거 때려잡으려면 라이더 몇 명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라는 생각이 또. 이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검적이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줍시다. 검은 탱거로 섀도우 목표죠? 위험해요, 저런 애들은. 양돌이가 힘 크게 쓰네. 이것도 역시 양돌이 편이었나 알고 봤더니 양산 딜러가 힘쓰는 편인데다가 양돌이가 힘 크게 써요. 시시로 아쿠마리 또 준비됐네? 여기 약간 갤걸들이 이런 사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준비되는 이 사기적 쿨타임. 이게 골지레가 다 터지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때그때 메워줘야 되는데 워낙 쿨이 빨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도 골지레가 비는 타이밍이 없는데. 아, 두 대 때릴 수 있구나. 한 대 때리고 히트백 되는 줄 알았대. 지금 레벨 40입니다 제가 스피드런덱에 넣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벨을 올려줬는데 레벨 40 찍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살짝 그런 느낌.
냥거리 때문에 냥거리가 그냥 다 하는군요. 섀도우 복서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라인 브레이크인데 냥거리가 다 하네. 그냥 너무 비춰라 비춰라 이놈. 여기 또 준비된 친구 있죠? 황수도 준비됐는데 또 조금 더 모아서 황수 뽑을걸. 돈이 빵원이야. 가난해졌어. 머리고개가 왜 안 끝나냐. 이제 돈 되는 놈이 좀 돈을 주고 돈이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 좀 돈을 좀 모을게. 황수 뽑아야겠어. 언제 때려잡아 이래가지고. 자, 여기 하나 충분하죠 지금은. 양손 좀 쉬고 앞에 바춘물놈 있으면은 날타냥 꺼내고 바춘물놈 없으면은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계속 이시로 쿠마리가 세대 중에 한 대밖에 못 때리니까 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제 아무도 안 나와? 아 그럼 라이더 몇몇 데리고 왔어야 되네. 이게 뭐지? 아무도 안 나오면 안 되지. 망했다. 라이더 몇몇가 턱주가리를 때렸으면 얼마나 그림이 좋았겠어요. 참 안타깝네. 바로 그럼 누가 캐리하는 거지? 냥돌이랑 디테 황수가 캐리하는 그런 판이었네. 황수가 캐리하는 판이 있던가? 하여튼 맞고 때려줘야 되는 그런 판들로 디자인을 하잖아요. 황수가 그냥 사이다입니다. 막힌 데를 딱딱 뚫어줘. 너무 좋아. 캐사기. 달타냥도 활약을 많이 했죠. 시시로와 쿠마리도 활약 많이 했고 사실은 냥돌이가 제일 활약을 많이 한다. 제일 위험한 타이밍이 그 검은색 캥거루 였잖아요. 그 타이밍 완전 안전하게 막아주니까 뭐 냥돌이가 사기다. 황수보다 냥돌이가 사기인 걸로 판명이 점점 나고 있어요. 쓰면 쓸수록 어떤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뭐가 제일 좋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제 기준에 의하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양돌이가 황수보다 좋은 걸로 점점 판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사기야. 삭제해야 돼 이런 캐릭터는. 말이 되나. 아, 갑자기 왜 양돌이 디스를 하고 있지. 잘 써먹어 놓고. 자 요렇게 해서 좀 아쉬웠는데 여기서 라이더 맨맨 나오면은 턱주가리 깨는 모습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특히 후반부라도 잡몹이 더 이상 안 나오네요. 받쳐놓고 때릴 수는 없는 잡몹들이었고 하여튼 좀 아쉽긴 한데 깨긴 깼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